안녕하세요. 모발이식 전문의 강탈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모화가 탈모에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모화는요, 탈모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서양인에 비해서 머리카락 굵기가 굵어요. 탈모에 좋겠죠? 그런데 머리카락 뿌리인 모낭에서 올라오는 머리카락 개수는 서양인보다 적습니다. 서양인은 머리카락 뿌리에서 3개에서 4가닥이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 내지 2개 정도가 올라옵니다. 한 2개, 3개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머리카락이 얇아도 풍성해 보이는 이유가 올라온 머리카락 가닥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양인은 컬이나 곱슬이 많죠.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직모나 아주 약한 곱슬이 대다수가 됩니다. 같은 머리카락이라도 곱슬인 분들의 머리카락의 볼륨이 더 많아 보입니다. 파마를 하면 평소보다 탈모 범위가 줄어들어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카락이 서양인에 비해서 굵은 반면에 올라온 머리카락 개수는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상황에서 머리카락 굵기가 얇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즉, 연모화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머리카락 가닥수도 적은데 굵기마저 얇아진다면 두피가 비쳐 보이거나 탈모가 아니더라도 탈모처럼 보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연모화되면은요, 머리카락 힘이 없어서 두피에 촥 달라붙는 그런 모습 연출이 됩니다. 빗을 빗어도 평소보다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 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원래부터 모발이 유전적으로 얇은 분들이 아니라 원래 굵었는데 힘없이 얇아지는 분들의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얇았던 분들은 유전자 내에 얇음이라는 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약을 쓴다든지 민간요법을 한다든지 해서 얇음을 굵게 만들 수는 없어요. 애초에 본인이 가진 그런 성향을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굵었던 분들은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연모화가 발생을 하는데요, 남성형 탈모를 기준으로 보면 호르몬의 지배를 받거나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남성으로 태어난 이상 남성 호르몬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일부 여성들도 남성 호르몬에 의한 여성의 남성형 탈모 겪기를 하지만 그 비율이 높지는 않죠. 호르몬에 의한 모낭의 공격, 모낭이 DHT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쪼그라들면요, 그것이 연모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고, 쪼그라들다 들다 못해서 종국에는 탈모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르몬 공격에 의한 연모화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나스트리드나 두타스트리드를 먹어서 그 공격을 줄여야겠죠. 바르는 미녹시딜을 이용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한다거나 모발 성장기를 길게 가져가는 것도 추천이 되고요. 두 번째, 환경에 의한 연모화는요, 물리적, 심리적 환경에 의한 연모화를 의미를 합니다. 물리적으로 내가 사는 곳이나 일하는 곳의 분진이나 매연, 환경 호르몬 배출이 많다라고 하면은요, 탈모나 연모화가 발생하고 심하면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결국에는 두피 환경이 나빠지게 돼요. 스트레스는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낭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두피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분들의 모발을 보면은요, 약화되어 가지고 힘이 없는 경우가 아주 자주 오게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분진이나 매연이 많은 곳에서 이사를 가거나 이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줄인다거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운동을 한다거나 좋은 음식, 정크푸드를 제외한 좋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잠을 잘 주무시면 연모화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연모화의 증상이 느껴진다 라고 하면은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병원 진료 후에 약물 처방 받아서 약물 복용으로 해결을 도모해 볼 수도 있겠고요. 모낭은요, 일정한 주기를 가집니다.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주기를 가지는데, 모발이 점차 짧아지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는 이 성장기 기간이 줄어들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모발이 성장을 못하고 두피를 뚫고 나올 힘이 없어진 모발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이 두피 안에서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부위에 탈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모화는요, 탈모의 전 단계입니다. 연모화를 일으키는 그 요인들을 찾아서 최대한 줄이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탈모를 방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